안녕하세요. IB셉2 물리공사 차정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할 건데요. 이번에는 타임존 1의 Physics HL Paper 1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뭐, 제일 처음에는 이제 topic 1에서 다루는 뭐 uncertainty라든지 unit이랑 관련된 그런 문제죠. So, intensity of a wave can be defined as the energy per unit area per unit time. 자, intensity를 문제에서 define 해줬어요. 뭐, 물론 define 안 했더라도 알고 있어야겠지만, 이게 이제 power per area라는 거죠. 지금 energy per unit area per unit time이긴 한데, 여기서 energy per unit time이 power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의 단위를 fundamental SI unit으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이거를 fundamental SI unit으로 나타내려면, 일단 각각 power이랑 area의 유닛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fundamental SI 유닛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fundamental SI 유닛은 총 7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mass를 나타내는 kilogram, 거리를 나타내는 meter, 시간을 나타내는 second. 요렇게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topic 2에서 다루는 mechanics에서 배우는 그런 단위들이고, 사실 뭐 그 전에도 이미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단위들이죠. 그 다음 topic 3에서 배우게 되는 단위 두 가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mole, 그리고 온도를 나타내는 kelvin, 그리고 topic 5에서 배우게 되는 current의 단위인 ampere.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게 이제 charge의 단위인 coulomb이 fundamental unit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이제 1A는 1 coulomb per second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가 fundamental unit이 아니라 오히려 얘가 fundamental unit이기 때문에, 반대로 1 coulomb의 charge는 1A 곱하기 1초, 즉 1초 1A의 current가 1초 동안 흘렀을 때 얼만큼의 charge가 지나가는지, 그 charge의 양이 1 coulomb이다 라고 정의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칸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IB Physics에서는 다루지 않죠. 그래서 총 이렇게 6가지, 그러니까 총 7가지긴 하지만 IB에서 배우는 건 총 6가지의 유닛들, 얘네들만을 가지고 이 intensity의 유닛을 표현을 해보라는 거고요. power 유닛 같은 경우 watt고 area 유닛은 미터 제곱. 여기서 power 같은 경우 문제에서도 알려줬다시피 energy per unit time이기 때문에 joules per second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joule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또는 work의 단위인데, 여기서 잠깐 work가 force times distance로 정의된다는 걸 잠깐 떠올려 보면, 이제 joule은 work의 단위이기 때문에 newton 곱하기 distance의 유닛인 미터. 그러면 일단 미터가 하나 cancel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newton을 fundamental SI unit으로 바꾸려면 Newton's second law, F equals ma. 그래서 1N이라는 힘은 1kg의 mass를 1m per second squared의 acceleration으로 accelerate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force이기 때문에 얘를 kilogram meters per second square, 그 다음 원래 있던 second에 원래 있던 미터. 그러면 미터 없어질 거고, second는 3승으로 만들어주면 kilogram per second cubed가 되겠죠. 물론 그 에너지의 단위인 줄을 kinetic energy의 formula인 2분의 1 mv squared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제 kilogram, 그 다음에 이게 velocity squared이기 때문에 meter squared per second squared로 대체를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The magnitude of the resultant of two forces acting on a body is 12 newtons. Which pair of forces acting on the body can combine to produce this resultant? 자, 그래서 이제 resultant force랑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resultant force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이제 vector sum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force의 vector sum이 12N일 때 그 두 개의 force가 될 수 있는 그 magnitude가 뭐겠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vector sum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magnitude가 A in force와 magnitude가 B in force가 있다고 할 때 그 결과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벡터 썸은, 이제 이 두 개의 벡터이 완전히 같은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그 두 개의 그냥 합산을 한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가장 작은 값 같은 경우는 두 방향이 정반대인, 뭐 예를 들어 B가 A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B-A, 요 값이 이제 요 vector sum의 magnitude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자, 1N과 2N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resultant force는 1N, 가장 큰 resultant force는 3N.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13에서 15N, 얘 같은 경우는 1에서 11N, 얘 같은 경우는 1에서 13N.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12N이니까 12N이 포함되는 거는 가장 마지막 D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The uncertainty in reading a laboratory thermometer is 0.5 degrees Celsius. The temperature of a liquid falls from 20 degrees Celsius to 10 degrees Celsius is measured by the thermometer. 자, 지금 여기서는 uncertainty랑 관련된 문제인데, uncertainty를 계산할 때는 직접 측정을 한 값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직접 측정을 한 거는 온도의 변화를 직접 측정을 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의 온도와 끝났을 때의 온도, 이렇게 두 가지만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의 온도를 우리가 T1이라고 하고, 그거는 지금 20도고, 그 다음에 그 uncertainty가 0.5도, 그 다음에 T2 같은 경우는 10도고, 그 uncertainty 역시 0.5도. 그러면 우리가 그 uncertainty를 찾아야 하는 change in temperature 같은 경우는 T2-T1이 될 거고, 요건 이제 20이 아니라 10 빼기 20이 되어서 마이너스 10이 될 텐데, 그러면 얘의 uncertainty는 어떻게 찾냐? uncertainty 계산할 때 그 결과값이 측정값들의 덧셈 뺄셈일 때랑 곱셈 나눗셈일 때랑 방법이 조금 다른데, 덧셈 뺄셈일 때는 얘의 absolute uncertainty가 각각의 값의 absolute uncertainty의 그냥 합이죠. 그래서 T2-T1의 absolute uncertainty는 T1의 absolute uncertainty plus T2의 absolute uncertainty다. 그래서 0.5 더하기 0.5 하면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값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 10도인데 그 absolute uncertainty가 1도니까 그러면 그 fractional uncertainty는 10분의 1이 될 거고, 뭐 0.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percentage로 바꾸면 10%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A block moving with initial speed v is brought to rest after traveling a distance d by a frictional force f. A second identical block moving with initial speed u is brought to rest in the same distance d by a frictional force f over 2. What is u?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kinematics를 써서, 그래서 뭐 Suvat equation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고, Suvat equation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frictional force에 의해서 속도가 감소한 다음에 멈추는 케이스인데, 이제 frictional force는 일정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Suvat을 쓸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work랑 energy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로는 수벳을 이용해서 풀어볼 거고,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첫 번째 상황부터 보죠. 자, 그럼 여기서는 initial speed가, 수벳을 써볼게요. initial speed가 v고, 그 다음에 거리가 d고, 멈췄다고 했으니까 final speed는 0이 될 거고, 지금 여기서 acceleration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을 때 friction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거고, 뭐 그 외에 gravitational force와 normal force가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수평 방향의 force는 friction밖에 없기 때문에 net force가 friction이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acceleration은 net force 나누기 mass인데 이제 그 방향이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을 거고요. time은 문제랑은 관련이 없고, 그럼 이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떤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지금 time이 없는 Suvat equation은 v squared is equal to u squared plus 2as가 될 텐데,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좀 헷갈리지만 final speed를 나타내는 v가 지금 0이고요, initial speed를 나타내는 u가 v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이긴 하지만 acceleration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e friction over mass, 그 다음에 s가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다르게 써보면 뭐 v squared는 2fd over m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뭐가 어떻게 달라졌냐, frictional force는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거리는 그대로다. 그러면 u가 얼마여야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공식이 성립을 하긴 할 테니까 u squared는 2 곱하기 friction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d는 그대로고 mass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럼 이제 v의 식이랑 비교했을 때, v에 대한 식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 2분의 1이 하나 추가가 됐다, 요것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을 앞으로 빼주고, 그럼 그 뒷부분은 2fd over m, 얘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v squared라고 쓸 수 있고, 그럼 u는 root 2분의
V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답이 되고요. 요 같은 문제를 Work and Energy를 가지고도 풀어보면 지금 처음 블록이 출발할 당시에는 Kinetic Energy가 있었죠. Kinetic Energy가 2분의 1 mv2만큼 있었는데 그 Kinetic Energy가 완전히 멈춘 뒤에는 0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Kinetic Energy의 변화는 Friction이 얘한테 한 Work랑 같기 때문에 Change in Kinetic Energy 0 빼기 2분의 1 mv2 그 다음에 Friction이 한 Work Friction Force 곱하기 Distance인데 이제 얘는 Negative Work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왜냐면 Friction이 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식이 성립을 할 거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Friction이 반으로 줄었다 근데 다른 건 다 그대로다 그럼 얘가 반으로 줄었으면 얘도 반으로 줄어야 될 거고 V2가 반으로 줄려면 이제 V는 루트 2분의 1배로 줄어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5번 보면 A stone is kicked horizontally at a speed of 1.5 meters per second from the edge of a cliff on one of Jupiter's moons. It hits the ground 2 seconds later. The height of the cliff is 4 meters. Air resistance is negligible. 지금 뭐 Jupiter's moon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 뭐 9.81 또는 1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힌트고요. What is the magnitude of the displacement of the stone?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뭐 굳이 아래 방향의 그런 gravitational acceleration을 활용을 한 그럼 뭐 수벨 이퀘이션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알려주냐면 자 2초 뒤에 땅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런데 horizontal 방향의 velocity는 뭐 모든 projectile motion이 그렇듯이 horizontal 방향의 velocity는 변하지 않으니까 air resistance가 없는 경우 그럼 1.5m per second로 2초 동안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3m 가겠죠? 여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여기 가는데 2초 만에 떨어졌는데 뭐 그게 gravitational acceleration 어쩌고 이런 건 필요가 없죠 왜냐면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는지 이미 문제에서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4m만큼 아래로 내려오고 3m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는 건데 이때 displacement의 magnitude를 찾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displacement은 이 직선 거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거고 4, 3이니까 네, 5m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 6번 Two masses M1 and M2 are connected by a string over a frictionless pulley of negligible mass. The masses are released from rest. Air resistance is negligible. YB에서 이런 pulley 문제들이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요해는 이제 페이퍼 1에서도 그렇고 페이퍼 2에서도 그렇고 네, 좀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pulley 문제 보면 여기서는 지금 M2가 accelerates downward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럼 M1은 위로 accelerate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pulley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는 방법이 있고 이 두 물체와 걔를 연결하고 있는 줄까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파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전체를 한 덩어리로 파악을 하는 방법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M2에 작용하는 gravitational force는 M2G가 될 거고 M1에 작용하는 gravitational force는 M1G가 될 거고 물론 M1과 M2의 둘 다 위쪽 방향으로 텐션도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전체를 시스템으로 보는 이상 그 텐션은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internal force일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고 이때 시스템에 작용하는 net external force 같은 경우 M2G는 acceleration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positive 방향이라고 볼 거고 M1G 같은 경우는 acceleration의 반대 방향 즉 얘가 움직이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의 force이기 때문에 얘는 negative 방향이라고 볼 거고 그게 이 시스템 전체의 mass인 m1 plus m2 a랑 같다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acceleration이 g over 2라는 걸 줬죠 그리고 또한 m2의 아래 방향 acceleration이 g over 2라면 m1의 위쪽 방향의 acceleration 역시 g over 2일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두 물체는 줄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a 대신에 g over 2를 넣을 수 있고 그러면 M2-M1은 M1 plus M2 over 2가 될 거고 이거를 뭐 풀어주면 2분의 1 M1은 2분의 3 M... 아, 죄송해요. 2분의 1 M2는 2분의 3 M1이 될 거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M1 over M2는 이쪽으로 넘기면 네,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A book is at rest on a table. One of the forces acting on the book is its weight. What is the other force that completes the force pair according to Newton's third law of motion? 자, Newton's third law랑 관련해서 그 force pair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가 누구한테 작용하는 힘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책이 있죠. 책한테 작용하는 힘들 중 하나가 얘한테 작용하기는 웨이트예요. 그럼 이 웨이트는 누가 누구한테 작용하는 힘이냐? 일단 누구한테 작용하는 힘인지는 책한테 작용하는 힘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책을 아래로 당기고 있는 거니까. 그럼 누가 책을 아래로 당기고 있느냐? 지구가 당기고 있는 거죠. Gravitational force 또는 weight라는 거는 지구가 그 주변의 물체들을 당기는 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action이라고 볼 이 force는 지구가 책을 당긴다. weight가 아니라 book. 그럼 이거에 대한 reaction은 뭐겠어요? 책이 지구를 당긴다. book pulls earth. 그냥 그걸 찾으면 돼요. The pull of the book on earth. A가 답이 되겠죠. force의 종류 역시 gravitational force고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책을 위로 받치고 있는 normal force는 책상이 책을 위로 미는 힘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action reaction pair이 아니라는 거죠. 8번. A cart travels from rest along a horizontal surface with a constant acceleration. What is the variation of kinetic energy of the cart with its distance s traveled? Error resistance is negligible. 자, kinetic energy랑 distance 사이에 관계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수뱃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더 복잡하고요. 제일 쉬운 거는 kinetic energy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net force가 하는 work랑 같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kinetic energy의 변화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물체에 가해지는 net work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 하면 acceleration이 constant하다. acceleration이 constant하다는 거는 net force가 constant하다. 즉 F가 constant다. 그러면 change in kinetic energy는 distance에 비례한다 라는 거니까 directly proportional relationship인 D가 나와야겠죠. 9번은 collision 문제인데요. 지금 두 물체가 서로 마주보고 다가오고 있고 충돌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찾으라는 문제죠. 이게 뭐 elastic collision인지 inelastic collision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collision이든 상관없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momentum은 conserved가 되기 때문에 이제 충돌 전의 momentum, 충돌 후의 momentum만 비교를 하면 될 거고요. mass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둘의 mass가 같다는 정보는 주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mass를 m이라고 해본다면 여기서는 첫 번째 물체의 모멘텀은 플러스 8m. 우리가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왼쪽으로 4m, 마이너스 4m. 그러면 토럴 모멘텀은 플러스 4m. 그럼 이제 플러스 4m이 나오는 거를 찾아보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5m, 플러스 7m, 그럼 플러스 12m. 얘는 플러스 1m, 플러스 3m, 얘 플러스 4m. 그래서 일단 얘가 답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나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유는 설명해 드릴 거고 제가 같은 경우 보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4m이니까 플러스 2m 그 다음에 6, 6 플러스 12m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어차피 이제 모멘텀이 전과 후가 똑같은 게 B밖에 없으니까 그냥 B가 답이 되는 거긴 한데 왜 나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안전하냐 하면 이제 이런 콜리전에 있어서 모멘텀이 컨서브 된다라고 하더라도 키네틱 에너지가 충돌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 전후에, 그러니까 충돌 후에 모멘텀이 4m이 나오는 보기가 두 개 이상 있다면 그 중에서 혹시 kinetic energy가 충돌 전보다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케이스는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elastic collision일 경우에는 kinetic energy가 보존이 되고 그러니까 전과 후가 똑같고 inelastic일 경우에는 kinetic energy가 감소하는데 kinetic energy가 오히려 증가하는 케이스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손실될 수는 있어도 에너지가 생성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충돌 뒤에 얘가 뭐 왼쪽으로 100m/s로 튕겨져 나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104m/s로 튕겨져 나간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전히 마이너스 100m 플러스 104m이니까 토럴 모멘텀은 플러스 4m으로 conserved가 되기는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랑 충돌 후의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기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모멘텀이 conserved 되더라고 맞는 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10번 문제 보면 A driver uses the brakes on a car to descend a hill at constant speed. 자, 이런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 constant speed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net force가 0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What is correct about the internal energy of the disc, brake disc? 근데 여기서는 뭐 크게 상관없긴 하네요. 근데 얘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는 중인데 constant speed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kinetic energy가 constant하다. 즉, kinetic energy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potential energy 같은 경우는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무슨 에너지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constant speed로 내려가는 이유가 바퀴와 그 브레이크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이기 때문에 마찰이 작용하면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죠? mechanical energy가 뭐 internal energy로 변하면서 그게 이제 히트의 형태로 외부로 빠져나갈 거고 그럼 여기서는 kinetic energy, 뭐 정확하게는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kinetic energy 형태가 되었다가 이제 internal energy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nternal energy가 증가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네, 여기서는 두 물체 사이에 이제 thermal heat transfer에 관련된 문제고요. Two blocks X and Y are placed in contact with each other. Data for the blocks are provided. 그러면 자, initial temperature. 자, block X 같은 경우 원래 20도였고 block Y는 80도였고 그러면 Y에서 X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60이 되었다고 했을 때 예, mass of Y를 찾으라는 거고 뭐 일종의 method of mixtures 문제죠. 두 물체 사이에 에너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고 문제에서 딱히 뭐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없긴 하지만 뭐 paper 1에서는 보통은 그런 건 저희가 assume을 해도 되고요. 즉 얘네들 사이에서만 에너지가 전달된다. 즉 Y가 잃은 에너지의 양과 X가 얻은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X가 얻은 에너지의 경우 X의 mass는 M, X의 specific heat capacity는 2C, X의 온도 변화는 20도에서 60도가 되었으니까 40도 증가. 자, 이게 Y 같은 경우 mass 모르죠.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다가 M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왜냐면 M은 X의 mass였으니까 Y의 mass 모르니까 MY라고 쓸게요. 그리고 specific capacity C, 그 다음에 온도가 80도에서 60도로 감소했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20.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풀어보면 C는 cancel 될 거고 MY에 대한 식으로 다시 써주면 80M은 M 나누기 20이 되니까 4M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에 C. 12번. An ideal gas is maintained at a temperature of 100 Kelvin. The variation of pressure and 1 over volume of the gas is shown. What is the quantity of the gas?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X축에 있는 variable과 Y축에 있는 variable 사이에 식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럼 일단 pressure이랑 volume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ideal gas라고 했기 때문에 PV is equal to NRT를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있는 pressure에 대한 식으로 얘를 바꿔줄게요. 그럼 pressure is equal to NRT. 자, 그 다음 가급적이면 이제 X축에 있는 1 over volume을 따로 빼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줄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Y-axis고 얘가 X-axis에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직선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는 얘랑 얘 사이에 directly proportional relationship이 성립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이 값이 constant고 이 값이 이 그래프의 gradient다. 그래서 nRT가 이 그래프의 gradient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문제에서 지금 quantity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기를 보면 몇 mole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n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일단 gradient를 먼저 구해보면 이 그래프 같은 거 가지고 그래프로부터 어떤 값을 얻어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유닛 보는 거예요. 지금 pressure 같은 경우는 그 값이 kilopascal로 나와 있기 때문에 kilo를 곱하기 10의 3승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per cubic meter이기 때문에 뭐 따로 유닛 컨버전 할 건 없죠. 그래서 gradient를 찾기 좀 좋은 점을 찾아보면 0,0 여기 좋을 것 같고 50,400이 좋겠네요. 그러면 40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50. 그러면 8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8000 나누기 rt인데 온도가 100도라고 주어졌으니까 100 없애면 r분의 80이 되죠. 그래서 c가 이 되고요. 자, 그 다음 a wave period 10ms. 자,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단위가 미리세컨드라는 거. 그래서 좀 이상한 단위가 나왔다. 그러면 문제에다가 바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Travels through a medium. The graph shows the variation of particle displacement with distance for the wave. 자, 요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particle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네, 어느 하나의 particle이 아니라 네, displacement versus distance graph이기 때문에 네, wave 전체의 형태를
어떤 한 순간에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질문 자체는 여기 있는 하나의 particle이 어떻게 움직이냐, average speed가 얼마냐. 그래서 이런 스피드를 물어볼 때는 of a particle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wave speed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wave에 있는 어떤 하나의 particle이 걔는 뭘 하고 있어요? simple harmonic motion을 하고 있죠. 걔가 wave는 뭐 이쪽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이게 transverse wave라고 생각을 한다면 wave는 이쪽으로 가더라도 여기 있는 particle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oscillate 하고 있을 텐데 이 스피드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지 이 스피드를 wave 스피드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예전에도 비슷한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스피드를 찾으려면 average speed는 어떻게 찾죠? 우리가 distance over time으로 찾고요. 그러면 얼만큼의 distance를 써야 되냐? 여기 during one cycl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one cycle 동안에는 바닥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올 테니까 여기서도 이제 단위를 잘 봐야 되는 센티미터죠. 원래 지금 amplitude가 4cm니까 8cm 내려갔다가 8cm 올라올 테니까 총 16cm를 움직일 거고요. 근데 지금 보기들을 보면 단위가 다 미터 퍼 세컨드로 되어 있으니까 16cm를 0.16m로 일단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시간 얘가 한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원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이 곧 이 웨이브의 period이기 때문에 저거 역시 이제 10ms이기 때문에 0.01s로 바꿔주고 유닛들 바꿔주면 16m/s가 되겠네요. 그래서 웨이브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거나 뭐 웨이브 자체에 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 질문 자체는 그 웨이브에 있는 어떤 하나의 particle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뭐 wave speed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particle의 simple harmonic motion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 요거를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 14번. An interference pattern with minima of zero intensity is observed between light waves. What must be true about the frequency and amplitude of the light waves? 그러니까 interference pattern이 나타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wave source가 같은 frequency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뭐 constructive든 destructive든 그런 interference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minima에서 intensity가 완전히 0이 되었다는 거는 두 개의 웨이브가 도착했을 때 이제 out of phase로 도착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웨이브가 이렇게 도착을 했다면 180도만큼, 파이만큼 이렇게 out of phase로 도착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우리가 vector sum을 했을 때, superpose를 했을 때 완전히 amplitude가 0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웨이브의 amplitude와 두 번째 웨이브의 amplitude가 완전히 똑같아야 완벽하게 상쇄가 되어서 amplitude가 완전히 0이 되는 intensity가 0이 되는 이런 미니마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frequency 똑같아야 되고 amplitude도 똑같아야 된다. 15번 보면 A beam of unpolarized light of intensity I0 is incident in a polarizing filter. 자, 이런 polarizer 문제 나왔을 때 잘 확인해야 되는 거. 제일 처음에 빛이 어떤 상태냐? 뭐래요? unpolarized. polarized 안 된 상태예요. 걔를 polarized를 통과시켰어요. unpolarized light을 polarized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죠? 얘는 intensity가 I0에서 반이 되죠. 각도 같은 거 상관없죠. 애초에 각도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unpolarized라는 거는 모든 방향으로 뭐 모든 방향의 polarization이 포함되어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반이 되는 거고 이제 이미 polarized 되어 있던 애를 또 polarizer를 통과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게 그 우리가 Malus law라고 부르는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원래 polarized 되어 있던 방향과 그 새롭게 통과하는 polarizer의 transmission 사이에 각도에 따라서 intensity가 달라지는데 unpolarized를 polarizer를 통과시킬 때는 intensity 무조건 그냥 반이에요. 그래서 뭐 unpolarized light를 갖다 놓고 여기 있는 polarizer를 뭐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 각도가 달라지던 말던 그냥 얘는 무조건 반이라는 거죠. 통과한 뒤에 인텐시티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실수하기 쉬운 약간 함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16번. Monochromatic light of wavelength lambda is incident on two slits S1 and S2. An interference pattern is observed on the screen. 뭐 기본적인 double slit interference 문제네요. O is equidistant from S1 and S2. A bright fringe is observed at O and a dark fringe at X.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지금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일어났고 여기 맥스마가 된 거고요. 여기는 지금
Destructive Interference가 나서 Minima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문자 M은 지금 Maxima를 표현하는 거고 소문자 M은 Minima를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볼 거고요. There are two dark fringes between O and X. 자, O와 X 사이에 dark fringe가 두 개 더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Minima가 두 개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쯤 하나, 여기쯤 하나, 여기 Minima 하나, 여기 Minima 하나 있을 거고 그럼 그 사이사이마다 Maxima가 하나씩 있을 테니까 이렇게 Maxima, Minima, Maxima, Minima, Maxima, Minima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고 What is the path difference between the light arriving at X from the two slits? 그러면 이제 path difference 같은 경우 central maximum에서는 0일 거고 그 다음에 central maximum에서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path difference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minimum이 되는 위치들은 그게 이제 n plus half wavelength인 위치들 maxima가 되는 위치들은 n times wavelength인 위치들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 wavelength 여기서는 1 wavelength 여기서는 1.5 wavelength 여기서는 2 wavelength 여기서는 2.5 wavelength가 되겠죠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니마이기 때문에 0.5, 1.5, 2.5 웨이브랭크가 되어서 C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17번. A standing wave is formed on string P. String. P and Q are adjacent antinodes on the wave. Three statements are made by a student. 자, 일단 standing wave 한번 그려보죠. Standing wave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치고 P랑 Q가 adjacent antinodes니까 여기가 P라고 하고 여기가 Q라고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The distance between P and Q is half a wavelength. 자, 여기 antinode고 node고 antinode고 node고 antinode. 자, 조심해야 되는 게 antinode에서부터 antinode까지가 아니라 antinode에서부터 그 다다음 antinode까지가 이게 one wavelength죠. 이게 one wavelength고 그러면 antinode에서 그 바로 옆에 antinode까지는 2분의 wavelength고 그래서 일단 얘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antinode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node까지의 거리는 4분의 wavelength인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P and Q have a phase difference of pi radians. 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standing wave에서의 phase는 traveling wave와 다르게 node에서부터 node까지 요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in phase고요. 마찬가지로 또 node에서부터 node까지 요 사이에 있는 애들끼리도 다 in phase이지만 요 구간과 요 구간 사이는 네, out of phase인데 얼만큼 out of phase냐면 pi 또는 180도만큼 out of phase죠. 왜냐하면 p가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q는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거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p가 내려올 때 q는 올라가고 Q가 내려올 때 P는 올라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고요. Energy is transferred between P and Q. 이건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Standing Wave는 일반적인 Traveling Wave와 다르게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Propagate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 and 2 only 해서 A가 답이 되고요. 18번. P and Q are two opposite point charges. The force F acting on P due to Q and the electric field strength at E at P are shown. 여기 문제가 약간 불명확한 게 있는데 이제 요 electric field strength는 Q에 의한 electric field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Q가 만들어서 Q에 의해서 생성되어서 P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electric field라는 거죠. P에 의한 electric field는 그러니까 포함이 되지 않은. 그래서 지금 보면 P한테 작용하는 force와 P의 위치에서의 electric field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P는 일단 negative charge라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electric field의 방향은 그 위치에 내가 positive test charge를 가져다 놓았을 때 얘가 받게 될 힘의 방향과 같고 또한 그 얘기는 그 같은 위치에 negative test charge를 갖다 놨을 때 걔가 받게 될 force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field의 방향과 얘한테 실제로 작용한 force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일단 P는 negative charge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Q가 P를 지금 당기고 있으니까 Q는 그러면 positive charge여야겠죠. 또한 Q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electric field가 만들어졌다는 거로부터 그것으로부터도 우리가 Q가 positive charge라는 거 알 수 있고요. Which diagram shows the force on Q due to P? 그럼 일단 force on Q due to P는 둘 사이에 attractive force가 작용할 테니까 이제 왼쪽으로 작용할 거고 electric field는 Q 같은 경우는 positive charge이기 때문에 얘가 받는 force와 여기서의 electric field가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또한 P가 만드는 field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P는 negative charge이니까 Q
자기를 향하는 방향, 끌어당기는 방향의 electric field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둘 다 왼쪽 방향인 B가 답이 될 거고요. 자, 19번. Three point charges of equal magnitude are placed at the vertices of an equilateral triangle. 뭐 결과적으로 resultant electric field at P를 찾으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개의 charge들로 인한 resultant electric field를 찾는 방법은 resultant field는 individual field들의 vector sum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로 인한 여기서의 field, 얘로 인한 여기서의 field, 얘로 인한 여기서의 field 찾은 다음에 걔네들의 vector sum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plus charge로 인한 여기서의 field는 positive charge니까 밀어내는 방향, 얘도 positive charge니까 밀어내는 방향. 그리고 세 개의 charge가 모두 다 같은 magnitude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equilateral triangle의 중심이기 때문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화살표의 길이는 똑같게 그려주면 될 거고요. 지금 얘는 negative charge이기 때문에 네, 자기를 향하는 방향. 그러면 요 세 개의 vector sum을 해보면 일단 요거랑 요거 두 개부터 더해보면 이렇게 아래 방향이 될 거고 그러면 얘네 둘의 합도 아래 방향. 얘로 인한 electric field도 아래 방향이니까 두 개 더하면 네, 이런 아래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방향은 C. 네, 그 다음 20번. On the circuit shown, the battery has an EMF of 12 volts and negligible internal resistance. Three identical resistors are connected as shown. The resistors each have a resistance of 10 ohm. 얘 10ohm, 얘 10ohm, 얘 10ohm이고요. The resistor L is removed. What is the change in potential at X? Change in potential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resistor L을 remove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 X에서의 potential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얘를 remove한 뒤에 그게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요 지점에서의 potential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circuit에서 두 위치 배터리의 positive terminal 쪽에, negative terminal 쪽에서의 potential을 0이라고 얘네들이 정했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의 EMF가 12V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negative terminal보다 positive terminal 쪽이 12V만큼 더 높아야 되니까 이 지점에서의 potential이 12V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사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의 potential이 12V가 될 거고 여기서의 potential이 0V가 될 거고 그러면 이 resistor들을 통과해서 가는 동안 포텐셜이 단계적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X에서의 포텐셜은 뭐 12보다는 낮을 거고 0V보다는 높겠죠. 그럼 그게 이제 얼마인지를 찾으려면 얘네들의 포텐셜 디퍼런스랑 얘의 포텐셜 디퍼런스 찾아야 되는데 일단 얘네 두 개가 패럴러로 연결되어 있는 거 먼저 합쳐주면 이거 합쳐서 5ohm이 되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5ohm짜리 resistor랑 10ohm짜리 resistor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얘랑 얘의 potential difference의 비율이 얘랑 얘의 resistance의 비율과 같기 때문에 5대 10, 1대 2, 그럼 12V를 1대 2로 나누면 12 곱하기 3분의 1 해서 4V, 그럼 12 곱하기 3분의 2 해서 8V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potential difference가 4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potential difference가 8V에서 총 12V. 그러면 12V에서 4V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의 potential은 네, 8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8V에서 0V까지 내려갈 때 8V만큼의 potential difference가 발생하는 게 일단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L을 치웠어요. L을 치우게 되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L을 치우게 되면 이제는 그냥 10ohm, 10ohm 비율이 1대 1 그럼 12V를 1대 1 비율로 나누면 그때는 얘가 6V, 6V가 될 거고 그럼 12V에서 6V가 되면 6V만큼 내려가면 여기서의 포텐셜은 이제 6V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8V에서 6V로 포텐셜이 감소를 한다. 그래서 decreases by 2V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21번. Two cells are connected in parallel as shown below. Each cell has an EMF of 5V and an internal resistance of 2Ω. 요거 5V, 요거 5V, 요거 2Ω, 요거 2Ω. 그 다음에 lamp resistance는 4Ω. Ammeter는 ideal. 여기 그냥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된다. What is the reading on the ammeter? 이 지점에 흐르는 current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이렇게 어떤 circuit에 두 개 이상의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일 때는 사실 total resistance를 구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Kirchhoff circuit law를 사용을 하는 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단 그 방법을 먼저 보자면 각각의 구간마다 흐르는 current를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여기 어쨌든 똑같은 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랑 얘랑 좀 대칭적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여기서의 current랑 여기서의 current랑 아마 같을 것 같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I1, I2, I3 하지 말고 그냥 I 하고 그럼 I 두 개가 요 정션으로 들어오면 2I가 요쪽으로 흘러나갈 테니까 램프에서의 current는 2I일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의 current를 찾아야 되니까 뭐 요렇게 루프를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 뭐 요 지점, 요 지점 출발해볼까요? 요 지점 출발해서 자, 첫 번째로 2옴짜리 resistor 2옴짜리 resistor의 potential difference는 IR이니까 2 곱하기 I 2I 근데 지금 current가 우리가 왼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resistor를 통과할 때는 voltage가 떨어지죠. 배터리를 통과할 때는 5V만큼 올라갈 것이고 쭉 와서 램프를 통과할 때는 내려갈 텐데 얼만큼 내려가냐면 IR이니까 2I times 4 해서 8I 이게 0 그러면 5는 10I I는 0.5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답이 아니라 ammeter에서의 current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2I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1A 하고 답을 내면 되고요. 요거를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요건 이제 완전히 똑같은 즉 EMF와 internal resistance가 완전히 똑같은 배터리들끼리 parallel 또는 series로 연결을 했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 먼저 series로 연결을 한 경우부터 잠깐 보자면 만약에 이렇게 5V에 2옴 이렇게 두 개의 배터리를 series로 연결을 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EMF 길이는 더해요. 그래서 10V 그 다음에 internal resistance 길이도 얘네 둘이 사실상 series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해요. 4옴 그래서 요거는 EMF가 10V고 internal resistance가 4옴인 하나의 배터리라고 취급을 할 수가 있고요. parallel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EMF는 변하지 않아요. parallel로 연결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potential difference가 뭐 합쳐져서 10V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배터리라고 취급을 할 때 EMF 자체는 그냥 5고 그 다음에 여기 2옴짜리 resistor 각각이 이제는 이제 얘네들이 parallel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2옴, 2옴 parallel로 연결되면 1옴이죠. 그래서 요거 전체를 EMF가 5V고 internal resistance가 1옴인 하나의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배터리가 그래서 네, 여기서는 여기에 4옴짜리 램프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 이 서킷의 total resistance가 5옴이니까 5 나누기 5에서 1A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특히 배터리가 parallel로 연결되어 있을 때 EMF나 뭐 internal resistance 중 하나라도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잘못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정말 확실할 때 아니면 쓰는 거를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고요. 자, 22번. A conductor is placed in a uniform magnetic field perpendicular to the plane of the paper. A force F acts on the conductor when there is a current in the conductor shown. 자, 일단 magnetic field의 방향부터 좀 판단을 해보죠. 지금 perpendicular to the plane of the paper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into the page 또는 out of the page 방향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urrent의 방향과 force의 방향으로부터 magnetic field의 방향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Fleming's left hand rule를 사용하면 되겠죠. 학교에서 요거 말고 뭐 right hand rule로 배운 학생들은 그거를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magnetic field는 모르고 current 세 번째 손가락 오른쪽 그 다음에 force가 아래 방향이니까 엄지손가락이 아래 방향 이렇게 만들어 보면 지금 두 번째 손가락이 out of the page네요. 그래서 지금 요 공간에서의 magnetic field의 방향은 이렇게 perpendicularly out of the page다 라고 할 수 있고요. The conductor is rotated 30 degrees about the axis of the magnetic field. What is the direction of the magnetic field and what is the magnitude of the force on the conductor after the rotation? Magnetic field의 방향은 저희가 판단한 대로 out of the page가 될 거고 force 같은 경우 이제 얘한테 작용하는 force가 F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 BIL이겠죠. 그리고 sin theta가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magnetic field의 방향과 current의 방향이 magnetic field의 방향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고 current의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서로 직각이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1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거 30도 돌렸으니까 그럼 이제는 BIL에다가 여기다가 30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각도, 세타라는 각도가 뭐예요? 매그네틱 필드의 방향과 커런트의 방향인데 지금 매그네틱 필드는 이 방향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out of the page잖아요. 그러면 out of the page면 current의 방향이 그러면 이 out of the page면 current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도 직각이고 이렇게 흘러도 직각이고 이렇게 흘러도 직각인 거예요. 그죠? 얘랑 얘는 어느 방향이 되든 항상 직각이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직각이니까 이렇게 해도 직각일 거고. 그래서 이 magnetic field 자체가 이 화면 평면상의 수직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흐르던 뭐 이렇게 흐르던 이렇게 흐르던 이렇게 흐르던 얘랑 얘는 항상 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돌린다고 해서 이 plane 안에 있는 이상은 force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0도가 아니라 여전히 90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1이고 force의 magnitude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C가 맞죠. 3번. A ball of mass 0.3 kg is attached to a light extendable string. It is rotated in a vertical circle. The length of the string is 0.6 meters and the speed of rotation of the ball is 4 meters per second. What is the tension when the string is horizontal? 자, 여기 있을 때 얘한테 작용하는 force를 그려보면 지금 vertical circle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mg가 작용할 거고 tension은 무조건 줄을 따라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vertical circle의 경우에는 얘를 사실 constant speed로 돌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동 방향에 parallel한 force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force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의 force 이거를 저희가 centripetal force라고 부르죠. 이제 방향을 변화시키는 건 얘고 이동 방향의 평행한 방향의 force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거를 tangential force라고 부르는데 얘는 스피드를 변화시키는 force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mg는 완전히 이동 방향의 평행한 tangential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tension만이 이동 방향의 수직인 centripetal force 방향이 그 centripetal force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tension이 이 공한테 작용하는 centripetal force라고 해가지고 mv squared over re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0.34제곱 그 다음에 뭐 radius 같은 경우 length of the string이랑 같아질 테니까 0.6 해서 2가 될 거고 16 나누기 2 해서 8N이 될 거고요. 약간 문제가 좀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텐션과 mg가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얘 때문에 내려갈 때는 스피드가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스피드가 느려지는 non-uniform circular motion을 하게 될 텐데 speed of the rotation이 그냥 4m/s다 라고 딱 써놓은 거는 마치 스피드가 constant하다는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문제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의 스피드가 4m/s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풀면 답은 나오죠. 24번 보면 P and Q are two moons of equal densities orbiting a planet.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planet이 있고 이제 P랑 Q가 있다는 거죠. The orbital radius of P is twice the orbital radius of Q. 그러면 Q가 더 가까이 있다는 거고 여기 Q가 있고 그 다음에 P는 여기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volume of P is half of that of Q. P가 더 작다네요. Q가 더 커. Q가 더 크고 그리고 위에서 얘네 둘의 density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volume이 Q가 P의 두 배면 그 mass 역시 Q가 P의 두 배다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the force exerted by the planet on P is F. 자, P한테 작용하는 force가 F래요. What is the force exerted by the planet on Q? Q한테 작용하는 force를 구하라고 나와 있고 일단 좀 상식적으로 예측을 먼저 해보자면 Q의 mass가 더 크고 Q의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당연히 얘한테 작용하는 force가 더 크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얘의 mass가 m이라고 했을 때 Q의 mass는 2배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Q까지의 거리는 그거의 반이니까 P한테 작용하는 force F가 G 마이너스 마스 M이라고 했을 때 GMM over R squared라고 한다면 Q한테 작용하는 force는 GM 2M over R over 2 squared가 될 테니까 4분의 1인데 위로 올리면 8 곱하기 GMM over R squared가 되니까 P한테 작용하는 force 8배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계산을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mass가 2배 됐으니까 일단 force가 2배인데 거리가 또 2분의 1이 됐으니까 제곱하면 force가 거기서 또 4배가 되니까 2배에서 4배가 더 되니까 총 8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고요. 25번. A pure sample of iodine 131 decays into xenon with a half-life of 8 days.
What is the number of iodine atoms remaining over the number of xenon atoms formed after 24 days? 자, 처음에 pure sample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지금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뭐 처음 출발할 때 그 atom의 개수가 n0이라고 하고요. pure sample이니까 xenon 같은 경우는 개수가 0개였죠. 자, half-life가 8일인데 24일이 지났다. 무슨 얘기예요? half-life가 3번 지났다. half-life가 3번 지나면 개수가 2분의 1에 3승 한 만큼, 즉 8분의 1로 줄어든다. 근데 그러면 아이오다인의 개수가 줄어든 만큼 xenon의 개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n0에서 8분의 n0으로 줄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8분의 7 n0만큼은 xenon으로 decay를 했다는 얘기니까 얘의 개수는 이렇게 늘어났을 거고, 그러면 7 over 8 분의 1 over 8가 되니까 없애면 1 over 7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 26번. The diagram shows atomic transitions E1, E2, and E3 when a particular atom changes its energy state. Atomic energy level에 관련된 문제고, the wavelengths of the photons that correspond to these transitions are lambda1, lambda2, and lambda3. What is correct for these wavelengths? 자, wavelength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에너지랑 그때 이맷되는 포톤의 wavelength 사이의 관계식이 이는 hf인데, 이게 이제 hc over lambda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포톤의 에너지랑 포톤의 wavelength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E3 같은 경우 그러면 hc over lambda 3, E2 같은 경우는 hc over lambda 2, E1 같은 경우는 hc over lambda 1. 그래서 일단 lambda 1, lambda 2, lambda 3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제 가장 에너지가 작은 E3가 wavelength가 제일 길 거고, 가장 에너지가 많은 E1이, 즉 lambda 1이 wavelength가 가장 짧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지금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들 사이 관계를 보면 E1, E2, E3 사이 관계를 보면 E1이 E2 플러스 E3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분자에 있는 HD는 다 똑같으니까 1 over lambda 1이 1 over lambda 2 플러스 1 over lambda 3랑 같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D가 맞는 답이 되겠죠. 27번. Carbon 12 and hydrogen undergo nuclear fusion to form nitrogen. What is the number of neutrons and number of nucleons in the nitrogen nuclide? 뭐 문제만 잘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phot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nuclide notation 써보면 0,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 12, 6에 1, 1이면 계산해보면 13에 7이 돼야겠죠. 근데 문제만 좀 잘 봐야 되는데 number of, 일단 nucleons는 13개가 맞고 number of neutrons는 number of nucleons에서 number of protons를 빼줘야 하니까 13 빼기 7 하면 6이 될 거고요. 그래서 D가 맞는 답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문제 28번. Wind of speed V flows through a wind generator. The wind speed drops to V over 3 after passing through the blades. What is the maximum possible efficiency of the generator? 자, efficiency를 찾으라고 되어 있고, wind generator 관련 문제니까 wind generator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은 P는 2분의 1 rho AV cubed가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wind blade를 통과하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kinetic energy. 뭐 정확하게는 이제 파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초 동안 통과하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kinetic energy다 라고 볼 수 있고, efficiency를 계산을 하려면 output power over input power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거고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wind turbine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공기가 처음 진입할 때는 v의 속도로 진입했는데 통과하고 나서는 속도가 3분의 1로 줄었대요. 왜 줄었겠어요? 가지고 있던 kinetic energy를 turbine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여기서 공기가 가지고 있던 kinetic energy 중 turbine한테 전달된 양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이때 공기가 가지고 있던 kinetic energy는, 정확하게는 이제 1초 동안 통과하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kinetic energy는 2분의 1 rho a v 큐브일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2분의 1 rho a v over 3 큐브가 될 테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냥 E라고 불러보죠. 원래 공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E라고 했을 때, 아, E가 아니라 P라고 해야겠네요. 파워니까. 이걸 P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3분의 1의 3승이니까 27분의 1 P가 될 거고요. 이거를 뭐 P1이라고 하고 이거를 P2라고 한다면 이때 터빈한테 전달이 되는 파워 같은 경우는 P1 빼기 P2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랑 공기한테 남아있는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면 터빈한테 전달된 에너지가 될 테니까, 그거를 계산해보면 P1 minus 1 over 27 P1이니까 26 over 27 P1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이게 전부 다 electrical power output이 되느냐? 지금 문제에서
maximum possible efficiency라고 했으니까 이제 터빈한테 전달된 에너지는 완전히 다 electrical power output으로 전환이 된다. 에너지 손실이 더 이상은 없다. 라는 거를 전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로 효율이 높게 나오려면 이제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output power를 계산해보면 26 over 27 P1이 될 거고, input power은 원래 공기가 처음 가지고 들어온 요 에너지, 요 파워를 input power이라고 보는 게 네, 맞으니까 P1이 될 거고요. 없애면 26 over 27이 된다는 거죠. 자, 29번 보면 The diagram shows for a region on the Earth's surface the incident, radiated, and reflected intensity of solar radiation. What is the albedo of the region? 네, albedo 같은 경우는 뭐죠? incident power 또는 뭐 incident intensity 분의 total reflected intensity. 그러면 지구의 surface 기준을 봤을 때 incident 600이고 radiated 아니죠. 이거는 지구의 surface 자체가 emit을 하는 거고 네, reflected 150이니까 600 중에 150 reflect 했으니까 4분의 1이다. 네, 그럼 30번. A light of wavelength lambda is diffracted after passing through a very narrow slit of width x. The intensity of the central maximum of the diffracted light is I naught. The slit width is doubled.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거리가 있는 문제예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따로 IBO에서 그 뭐 examiner's reports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서 이게 답이 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참고로 이제 원래 마크스킹에 나와 있는 답은 B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맞는 답은 D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전형적인 single slit diffraction 문제이긴 하죠. single slit diffraction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first diffraction minima의 angular separation이 lambda over b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잠깐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single slit일 때 이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ingle slit diffraction pattern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제 여기까지의 각도 first diffraction minimum까지의 각도가 lambda over b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angular position of first minimum 같은 경우 이제 원래가 lambda over x였을 거고 slit width가 x였으니까 wavelength가 lambda고 근데 이제 그게 double 되었다는 거는 slit width가 2x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각도는 lambda over 뭐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원래 반으로 좁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네, 새로운 angular position은 lambda over 2x가 맞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유형의 문제 같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그 central maximum의 intensity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intensity가 I0이었는데 이제 slit width를 두 배로 크게 만들면 이 intensity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보기를 보면 다 증가를 하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증가하는 이유는 일단 당연히 이 크기가 커지면 이걸 통과하는 빛의 양이 더 많아질 테니까 여기서 인텐시티가 증가를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로 증가를 하느냐가 문제죠. 제 생각에는 마르크 스킴에는 슬릿의 크기가 두 배가 되었으니까 통과하는 빛의 양이 두 배로 늘었을 거고 그러면 인텐시티가 두 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i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를 잘 보면 Central Maximum에서의 Intensity를 물어보고 있고요. Double Slit에서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보면 뭐 예전에 기술된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 Slit의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었다. 그럼 Intensity가 몇 배 증가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Slit이 2개일 때는 각각 하나의 Slit을 통과하는 Amplitude를 A라고 하고 Intensity를 I라고 하면 Slit이 이제 2개일 때는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일어나면서 Amplitude가 2배가 되기 때문에 Amplitude의 제곱에 비례하는 Intensity는 4배가 되고요. Slit의 개수가 그럼 4개일 때는 또 4개의 웨이브가 constructive interference를 일으키면 그거의 합인 amplitude가 이제 4a가 되기 때문에 또 제곱을 하면 16i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릿의 개수가 2배로 늘었을 때는 그 central maximum intensity는 4배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amplitude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리고 amplitude는 슬릿의 개수를 비례하는 거고 이게 single slit 같은 경우도 이 single slit diffraction pattern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 어떻게 보통 배우냐 하면 이 슬릿을 통과하는 각 지점에서의 레이들 사이에 path difference 때문에 이런 diffraction minimum이 만들어진다고 배우잖아요. 그럼 슬릿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하면 이걸 통과하는 레이의 개수도 두 배로 증가를 할 거고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페이스로 중앙에 도착을 하면 각각의 amplitude를 A라고 했을 때 이 개수가 뭐 예를 들어 다섯 개라고 해보죠. 다섯 개일 때보다 두 배로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amplitude가 두 배로 증가를 하면 intensity가 네 배로 증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네 배 여기까지 증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diffraction minimum의 위치가 angular separation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central maximum의 폭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럼 반으로 줄었는데 폭, 슬릿의 폭은 두 배로 증가했으니까 통과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두 배 증가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의 총량이 두 배 증가하려면 이 폭이 줄었을 때 이렇게 네 배 높아져야 이 넓이가 원래 기존의 넓이의 두 배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이스 폭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높이가 만약에 그냥 두 배로만 늘면 면적이 똑같잖아요. 이거는 폭 반으로 줄은 대신 높이가 두 배로 증가한 거니까. 그러니까 폭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 대신 높이는 네 배 증가를 해야 이 면적이, 즉 통과하는 총 에너지의 양이 두 배가 나올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제 D가 맞는 답일 것 같긴 한데 일단 마크 스키밍 기준으로는 B가 답이니까 요거는 그런 이제 약간 뭐 논란이 있다는 거는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single slit diffraction pattern에서 intensity랑 관련된 문제는 뭐 증가하겠느냐 감소하겠느냐라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그 정확한 값이 몇 배 증가하겠느냐라고 물어본 문제는 사실 뭐 최근 기출 문제들 중에서 이번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과거 기출 문제를 가지고도 좀 비교해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31번. Observer with an eye of pupil diameter D views the headlights of a car that emit light of wavelength lambda. Distance between the headlights is L. 뭐 전형적인 resolution 문제죠. 그리고 지금 headlight 사이에 거리가 주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이런 거는 지금 두 개의 자동차의 headlight가 있고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눈알을 향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여기 눈알에 diameter 나와 있죠. 여기 지금 D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eadlight 사이의 간격이 L이라고 되어 있네요. What is the greatest distance between the observer and the car at which the images of the headlights will be resolved by the observer's eye? 그래서 이 거리가 최대 얼마일 때까지 이 두 개의 헤드라이트가 resolve가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Rayleigh's criterion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Rayleigh's criterion에 따르면 just resolved가 언제냐면 세타가 1.22 lambda over b일 때이고 여기서 이제 b가 이 구멍의 크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에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각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resolution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에서는 대부분 다 요 각도가 매우 작을 것이기 때문에 저 각도는 약 L over D랑 같다라고 저희가 approximation을 쓸 수 있어요. 모든 resolution 관련 문제에서는 요 approximation을 다 사용을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L over D랑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B가 pupil diameter인 D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대문자 D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D는 L D over 1.22 lambd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C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approximation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 세타가 radians로 주어졌을 때 D times theta를 하면 요 arc length가 나오잖아요. 요 arc length가 나오는데 그 arc length나 이 사이의 직선 거리나 이 각도가 매우 작을 때는 뭐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approximation을 쓸 수 있어요. 32번. A charged sphere in a gravitational field is initially stationary between two parallel metal plates. There is potential difference V between the plates. 자, 이 사이의 potential difference가 V고 지금 charged sphere이 여기에 정지를 해 있다는 얘기는 net force가 0이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래 방향으로의 gravitational force와 위쪽 방향으로의 electrostatic force의 크기가 지금 같은 상태라는 거죠. Three changes can be made 라고 되어 있고 What changes made separately will cause the charged sphere to accelerate? 자, accelerate하게 만들려면 net force가 0이 아니게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뭐 얘가 더 커지든 어느 방향으로든 net force가 작용을 하면 accelerate 하는 거니까 뭐 문제에서 어느 방향으로 accelerate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의 force의 크기만 변한다면 그거는 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해당을 하겠죠. 하나씩 보면 increase the separation of the metal plates. 그러면 metal plates 사이의 separation을 바꾸는 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이런 parallel plates, charged parallel plates 사이에서의 electric field랑 그 plate 사이의 potential difference에 대한 공식을 보면 요거는 data plot에 없는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놓는 게 좋은데 electric field strength는 V over D. 어떤 학생들은 V는 E times D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요거는 parallel plates 사이의 potential difference랑 parallel plates 사이의 electric field strength
사이의 관계를 구할 때만 사용이 될 수 있는 식이긴 한데 예, 데이터박스에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이 식을 놓고 보면 separation of the metal plate 두 플레이트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키면 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electric field strength가 약해져요. electric field strength가 약해지면 얘는 감소할 거고 얘는 감소했는데 얘는 그대로니까 그러면 아래방향으로 얘가 accelerate 할 테니까 맞고요. increase v v를 증가시키면 그때는 electric field strength가 세질 거고 electric field strength가 증가를 하면 electrostatic force도 증가를 할 테니까 이번에는 V로 accelerate 하겠죠. 역시 맞는 답이고 apply a magnetic field into the plane of the paper. 자, 요 방향으로 magnetic field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러면 얘한테 magnetic force가 작용을 할 거냐 하면 magnetic field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magnetic force가 작용하는 게 아니죠. magnetic force는 까다로운 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magnetic force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magnetic field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물체가 magnetic field 안에 있는 물체가 charge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얘가 charged sphere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요 조건까지는 만족을 하지만 세 번째 조건인 얘가 그냥 정지에 있거나 움직이더라도 field의 평행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때는 magnetic force가 작용을 안 하고 일단 얘가 magnetic field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magnetic field의 perpendicular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되죠. 뭐 완벽하게 perpendicular 하진 않더라도 이제 perpendicular component가 있어야 되니까 즉 parallel 하지 않은 방향으로 field랑 같은 방향 또는 그 반대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야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지만 magnetic force가 작용을 하는 건데 지금 얘는 magnetic field는 있고 charge는 있지만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field가 있어봤자 얘한테는 magnetic force가 작용을 안 할 거고 그럼 여전히 electrostatic force랑 gravitational force의 크기는 아까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얘를 accelerate 시키지 못하겠죠. 그 다음 33번 An object of mass m is launched from the surface of the earth. The earth has a mass m and radius r. The acceleration due to gravity at the surface of the earth is g. What is the escape speed of the object from the surface of the earth? 자, escape speed를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랑 mass랑 뭐 얘의 mass랑 radius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라는 거고요. 사실 지금은 데이터풋에 보면 escape speed에 대한 formula가 있기 때문에 2gm over r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네, 보기 중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보기에 다 뭐가 있어요? small g. gravitational field strength에 대한 저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써보면 gm over r squared가 되겠죠. 지금 이게 surface에서의 gravitational field strength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gm over r 있으니까 얘는 지금 gm over r squared니까 여기다가 r 하나 곱하면 gm over r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아 똑같은 값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2gr 하면 그게 escape speed를 나타내는 공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34번 The graph shows the variation of magnetic flux in a coil with time t. 뭐 딱 보면 그 Faraday's law 그리고 electromagnetic induction에 관련된 문제겠죠. What represents the variation with time of the induced EMF across the coil? 자, induced EMF랑 관련된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풋이 둘 다 나와 있는데 이제 BVL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Faraday's law라고 부르는 negative n times delta phi over delta t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상황 uniform magnetic field 안에서 conducting rod가 거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그 외의 모든 케이스에서는 다 우리가 Faraday's law라고 부르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flux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EMF는 rate of change in flux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 있는 negative sign을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사실 지금 요거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다 수학 시간에 사인, 코사인의 미적분은 배운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rate of change라는 게 사실 결국 뭐예요? 미분이라는 거죠. derivative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 보면 얘는 뭐죠? 코사인 펑션이죠. 코사인 펑션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펑션이죠. 근데 여기 네거티브 사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사인 펑션이 될 테니까 네, A가 답이 되는 거고 뭐 미적분 모르겠다. 그러면 rate of change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gradient를 봐야 되죠. gradient를 보면
처음에 기울기가 0이었어요. 그레이디언트가 0이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 기울기가 다시 0이 되죠. 그러면 기울기가 0에서 마이너스에서 0이 된다는 거는 여기에 네게티브 사인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0에서 플러스에서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0에서 플러스에서 0이 된 A가 답이 될 거고요. 자, 그럼 35번. A direct current I in a lamp dissipates power P. What root mean square value of an alternating current dissipates average power P through the same lamp? 자, RMS current라는 단어 자체의 정의가 뭐냐 하면 어떤 DC랑 같은, 그러니까 어떤 AC랑 같은 average power를 dissipate 시키는 DC의 양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변하는 alternating current가 있다. 얘의 RMS current가 예를 들어 뭐 10A다 라는 건 무슨 얘기냐? 얘가 dissipate하는 파워의 양이 average power가 10A짜리 DC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RMS 자체의 정의야. 그리고 그게 이제 peak current의 루트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의 peak current는 그러면 10 루트 2A가 된다는 소리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10 루트 2A에서 마이너스 10 루트 2A까지 왔다 갔다 변하는 AC가 소모하는 파워의 양은 그냥 꾸준히 쭉 10A인 DC가 소모하는 파워랑 같다고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자 이번에 여기 이제 I만큼의 current를 가진 direct current가 있대요. 그럼 얘랑 같은 파워를 소모하는 AC가 있다면 걔의 RMS가 얼마겠느냐? 얼마겠어? 그럼 당연히 I겠지. 애초에 정의 자체가 얘랑 같은 파워를 소모하는 얘의 RMS가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RMS의 정의만 알면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I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면 얘랑 같은 파워를 dissipate 시키는 AC의 peak current가 얼마였는지 물어봤다면 RMS가 I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peak는 루트 2 곱하기 I가 되겠구나. 해서 답은 이제 루트 2가 되겠죠. 자, 36번 보면 다이오드로 이루어진 다이오드 브릿지 형태의 full wave rectifier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만들어진 다이오드 브릿지가 맞는지.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AC니까 current의 방향이 이제 period마다 두 번씩 바뀔 테니까 먼저 이쪽이 플러스일 때 current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흐를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쪽이 플러스일 때 current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경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가 플러스일 때부터 보면 이렇게 current가 와서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 되고 자 여기서 여기 resistor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커런트가 흘러요. 지금 이쪽으로는 커런트가 가지 않아요. 왜 이쪽으로 커런트가 안 가냐. 이쪽으로 커런트가 만약에 와서 여기로 왔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는 못 가. 이쪽으로는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원래 처음 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higher potential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봤자 여기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커런트가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커런트가 흐를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아웃풋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레지스터를 연결했다고 했을 때 그 레지스터를 통해서는 커런트가 안 흐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른쪽이 플러스일 때 자, 이렇게 커런트가 와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커런트가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 와봤자 되돌아갈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못 건너가니까요. 이 다이오드 때문에 이렇게 커런트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웃풋 쪽에다가 레지스터를 연결해봤죠. 거기에 통해서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는 이 아웃풋 서킷의 포텐셜 디퍼런스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zero current. 37번 뭐 identical capacitor 세 개를 연결했고 그냥 total capacitance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죠. total capacitance 구할 때 resistor이랑 total resistance 구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되 공식이 resistor일 때랑 반대라는 거 series랑 parallel 공식이 반대라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각각의 capacitor의 capacitance를 C라고 했을 때 세 개를 series로 연결했다. 그러면 3C가 아니라 3분의 C죠. 왜냐하면 resistor이랑 반대니까
시리즈로 연결하면 할수록 capacitance가 낮아지니까 세 개를 parallel로 연결했을 때 3C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도 resistor랑 똑같이 하면 일단 parallel 요거 두 개부터 합쳐주면 parallel일 때 더해줘야 되니까 2C가 될 거고 얘는 C가 될 거고 그러면 2C분의 1 더하기 C분의 1 그러면 3 over 2C 그러면 얘는 3분의 2C가 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 먼저 합쳐주면 2분의 C가 될 거고 parallel이니까 더해주면 2분의 3C가 되겠죠. 그러면 order of increasing total capacitance 그럼 일단 제일 낮은 거부터 P가 제일 낮고 그 다음 얘죠 R이 낮고 그 다음에 S 그 다음 Q가 제일 높다 그래서 P, R, S, Q C가 답이 되는 거고요. 38번. Light with photons of energy 8 times 10 to the power of negative 20 joules are incident in a metal surface in a photoelectric experiment. The work function of the metal surface is 4.8 times 10 to the power of negative 20 joules. What minimum voltage is required for the ammeter reading to fall to zero? 자, 지금 일단 work function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photon들을 쏘고 있으니까 여기서 electron들이 나갈 거예요. 이때 electron들이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maximum kinetic energy는 포톤으로부터 받은 에너지에서 work function을 뺀 값일 거고 포톤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지금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이고 work function이 4.8이니까 빼주면 일단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줄의 에너지, 줄의 kinetic energy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 kinetic energy, 그러니까 이 electron들이 반대쪽 플레이트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stopping potential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그 포텐셜 디퍼런스로 인해서 받는 워크가 얘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키네틱 에너지랑 같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보여요? Q times V. 그래서 이 스탑핑 포텐셜이 스탑핑 포텐셜에다가 일렉트론의 차지를 곱한 값이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랑 같으면 이제 일렉트론들이 전혀 도달을 못 하게 된다는 거고 그럼 VS는 스탑핑 포텐셜은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 나누기 Q가 될 텐데 지금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는 이거고 Q는 일렉트론의 차지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어서 0.2V가 나올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단위가 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charge에다가 값을 대입할 때 쿨롱으로 넣어줘야 최종 답이 volt로 나와요. 지금 에너지의 값이 electron volt로 주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what is evidence for wave particle duality? 요거는 이제 빛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particle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랑 반대인 케이스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particle property를 나타낸다든지 반대로 particle이 wave property를 나타낸다든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So, line spectra of elements 이거는 wave particle duality랑은 상관없죠. line spectra of elements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그걸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discrete atomic energy level 아톰의 에너지 레벨이 디스크리트하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갈 때 각각 이미타는 포톤의 에너지 값이 그리고 프리퀀시가 정해져 있다 그걸 알 수 있었던 거고요. Electron diffraction experiment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으세요? Electron들이, 즉 particle들이 또는 뭐 matter이 wave property를 갖는다. 왜냐하면 diffraction은 원래 wave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맞는 답이 될 거고요. Rutherford Alpha Scattering Experiment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atom 안에 있는 nucleus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nuclear model of the atom을 만든 거고 gamma ray spectra는 뭐 이걸 통해서 뭔가를 발견했다 보기보다는 뭐 이제 물론 gamma ray spectra랑 alpha particle energy를 통해서 atomic energy level과 비슷하게 nuclear energy level도 디스크리트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는 했죠. 뭐 아무튼 이거 역시 wave particle duality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the decay constant lambda of a radioactive sample can be defined as decay constant의 정의는 그 decay constant가 주어졌을 때 단위를 봐도 아시겠지만 뭐 per second 또는 per year 이런 식으로 시간의 역수의 단위로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decay constant의 definition 그냥 외워놔야 되는 건데 하나의 nucleus가 unit time 동안 그게 뭐 1초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unit time 안에 decay를 할 probability이기 때문에 한 개의 nucleus가 decay를 할 probability이기 때문에 sample 안에 들어있는 nucleus의 총 개수에다가 한 개의 nucleus가 decay할 probability를 곱해주게 되면 그게
1초에 DEK를 하는 개수인 액티비티가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the number of disintegrations of the radioactive sample. 그냥 개수다. 뭐 1초당 개수였으면 액티비티 이기라고도 했을 텐데 이거는 뭐 얼만큼의 시간이랑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The number of disintegrations per unit time in the radioactive sample.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액티비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샘플 안에서 시간당 몇 개가 DEK 하고 있는지. The probability that a nucleus decays in the radioactive sample. 이것도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The probability that a nucleus decays per unit time in the radioactive sample. 이게 맞는 답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paper 1 문제들 다 봤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